천사를 만나다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16번 또 특세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중간에 지난 줄거리 요약 드렸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말씀을 안 들은 분들은 요약이 큰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같이 한 분들에게 제가 그냥 전혀 다른 것 보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들을 쭉 한 페이지 정도 요한계시록 9장까지의 말씀 정리를 했는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계시는 커튼을 걷고 그 안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 요한은 어느 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커튼이 열리는 하늘 비전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 이유로 유배를 받은 자 요한이 하늘의 비전을 보고 그 영광의 메신저가 되기에 그가 서 있는 곳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처음 만난 것은 일곱 별을 손에 들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인자 같으시니 영광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의 첫 번째 사명으로 일곱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긴급한 진단과 처방을 전하라 하십니다. 일곱 가지 진단과 일곱 가지 처방은 모든 교회와 알곡 성도를 향한 인자 예수님의 리콜이요, 구해요, 약속일 터입니다. 편지를 마치자 요한의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는 성령에 이끌려 놀라운 전경을 봅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사자와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예수, 일곱 겹 빛깔로 타오르는 거룩한 불 성령님입니다. 그를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 그 거룩한 질서를 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세계였습니다. 그 동심원 안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생명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고 궤도를 이루어 심장의 박동처럼 예배합니다. 거룩한 예배와 찬양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일곱 인친 두루마리가 있어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천사가 외칩니다. 절망하여 슬피 우는 요한에게 어린 양이 봉인을 떼어내시리라 충성된 장로가 위로합니다. 어린 양은 여섯 개의 봉인을 떼어내십니다. 첫 네 개의 봉인에서는 네 말을 탄 기수가 가져오는 세상 역사의 민낯을 봅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순교자의 피의 호소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이 깨어질 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이 진노 앞에 서리요? 탄식하는 땅의 사람들에게 대답처럼 놀라운 비전이 펼쳐집니다. 즉 약속의 땅에서 수없이 실패했던 열두지파 대신에 어린 양의 인을 이마에 받은 새 열두지파 14만 4천 명이 나오는 비전을 봅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 오래전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겹의 완전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지파는 어린 양의 인 그 DNA를 받아 완전합니다. 그 외에도 흩어진 열방 즉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 흰옷을 입고 그 예배와 찬양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값주고 사들이신 피난처 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각자가 그 하나님의 세계의 궤도가 됩니다. 그들의 지상의 모든 기도는 연락되어 천사의 금향로에 담깁니다. 이윽고 일곱 나팔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과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피조물과 생명에 내려지는 심판의 준엄함이 나타납니다. 파괴자 사탄과 추종의 세력들이 땅에 떨어져 무저갱을 열고 타락한 천사들이 놓여나 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생명들에게 정죄와 사망의 화를 입힙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9장까지.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소리가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제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잠깐의 또 인터메조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잠깐의 휴지기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데 요한은 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제는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
천사를 만나다의 첫 번째 제목은 당연한 귀결로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학 개론이 되겠습니다. 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는 뜻이죠. 이것을 음역해서 angel, 영어로는 독일어에는 engel. 불어도 아세요?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전한다는 뜻이죠. 말씀을 전한다, 소식을 전한다, 보테. 그게 천사의 의미이고요.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늙지 않으며 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있고 사탄을 섬기는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 몸에 적혈구처럼 전달하는 그런 강력한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하지만요, 편지요 하고 전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나무랄 줄 아는 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과 등진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가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피조물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전에 팝송 중에 이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아바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예. 거기 보면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그 가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 believe in angel. 그래서 뭐를 믿는가? 그랬더니 아,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예. 내가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 속에 뭔가 좋은 게 있는 거를 천사라고 생각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천사를 상징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또 노래합니다. I believe in angel. 그래서 뭐를 또 믿나? 어떤 천사를 믿나? 그랬더니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아하, 시간이 내 편이라는 걸 내가 깨달을 때 아, 천사가 나를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결국은 그것은 천사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시간은 내 편이야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라고 천사의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천사의 이미지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그 활과 화살 액세서리가 달려있는 기저귀를 찬 통통한 애기. 그죠? 그게 천사의 이미지죠. 아니면 긴 파마 머리를 한 아름다운 여성. 혹은 예 천사 장신구 아이템. 그런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천사하면 뭔가 초자연적인 능력, 호쿠스 포쿠스, 예,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성경에서도 그냥 스킵해 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믿기 어렵다고 무시하지 말고 천사의 존재에서 성경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점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를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 메신저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중요한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이제 이 세상에 런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해서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라 한다니까 장엄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제가 장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영광이 비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 유명한 성탄절의 찬양이죠. 지극히 같이 읽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천사들은 메시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주님의 사역을 그 미션을 시작할 때 그곳에 있었고 마지막에도 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새벽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둘려낸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처럼 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뒤늦게 장례 절차 향이라도 좀 발라서 염이라도 해드릴까 하고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습니다. 그들은 꾸짖을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탁을 전합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은 못 보셨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버리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이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읽는데 그 성경마다 각자의 맥락이 있고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인지? 예.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것을 여기저기서 뽑아서 이게 하나의 일관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물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머니, 예. 이 말 저 말 하시죠. 이 말 저 말. 결혼 전에 렛대의 강을 건너기 전에 내가 가졌던 꿈에 대해서 오늘 한 번만 더 들으면 12번, 100번쯤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생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마음의 한처럼 그리고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예.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어머니의 입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다 여러분 그때마다 다른 어디에서
따온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응어리처럼 생명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삶 속에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죠. 조리 있게 일은 이렇고 이는 이렇고 자 오늘 내가 계열을 잡아서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머니의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녀의 삶이요 이야기요 역사요 그리고 그의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걸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이 켜켜이 층층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신이요 하나님의 입김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장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들의 깨달음이요 경험이요 변화요 열매인 줄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가는 거죠. 천사의 이야기도 역시 그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던 천사들은 그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돌보고 섬긴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래서 오늘 천사학개론, 천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전투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던 천사들은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의 미션과 존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돌보아 보면요 누군가에다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가는지 일단 그거부터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30대 40대 미주 지역의 젊은 교회하는 목회자들에게 이민 목회를 말하다 그 주제로 나흘간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뉴욕의 근처 아주 뉴욕은 아니고 근처에 있는 지금 권혁범 집사님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온다는 정보가 입수됐는데 언제 오시나요?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희가 가서 언제 시간이 되시나요? 그래 하루 직장 휴가를 냈다고 그러고 김현숙 집사님은 아이들 때문에 못 올 것 같다. 아니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또 갈 겁니다. 그래서 몇 시에 어떻게 오시나 식사는 하실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나나요? 호텔 주소를 적어보내세요. 끝도 없어요. 기대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형제도 만난다고 하니까 디테일들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인류 구원과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냥 알아서 그렇게 할 리는 없죠. 그래서 메신저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스케줄을 짜고 전하고 미리 앞서가서 살피고 모든 것들을 이 로지스틱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를 통해서 영적이며 육체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 사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무슨 경영학개론, 경제학개론 그런 공부를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유기적인 조직에 들어가면 전혀 시계가 달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관계를 배우고 업무를 배우고 살아있는 환경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책 속에서 배웠던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들을 배우고도 여기에 엄청난 질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질서를. 천사와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세계의 질서 안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하는 아주 신실한 그런 배달맨, 그런 딜리버리, 그런 가감없이 전달하는 충성된 증인의 모습이 있다는 걸 본받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잘
잘 전달하는 사람. 이건 여러분 조직에서 절대적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요즘처럼 딜리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쿠팡. 예, 절대적으로 전달을. 뭐 DHL.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를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를 좀 이렇게 전달하거나 아 이걸 해결해 주거나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100% 안 되는 거예요. 예. 어긋난 적이 거의 없어요. 예. 한 98%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 예.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는 한 12시쯤 토요일 날 제가 한 보통 집에 12시쯤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식탁 위에 편지가 인쇄물이 하나도 있고 그 앞에는 제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쇄된 문건에 제 사진이 올라가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 딱 봤더니 예, 딱지 끊긴 거였습니다. 딱지가 딱 끊겨가지고 있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 뭐를 봐요? 제일 먼저? 예, 굵은 글씨로 숫자를 봅니다. 숫자. 예, 숫자가 벌금 액수가 나와 있으면 그건 예, 약하게 찍힌 거고요. 액수가 안 나와 있으면 크게 찍힌 겁니다. 그래서 먼저 딱 봤더니 50 써있어요. 그래서 휴, 아, 50유로구나 그랬더니 예, 게슐로센의 올츠하프텐에서 예, 12km 초과했대요. 그래서 50유로. 그래서 제가 아, 그걸 이제 자네가 저를 딱 보라고 이렇게 딱 책상에다 이렇게 놨는데 그래서 여보 이거 벌금 이체했어요? 그랬더니 그럼요. 어김이 없어요. 그런데 어김이 없습니다. 천사는 어김이 없어요. 어김이 없어요. 예? 어김이 없다고. 오차범위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정상한. 우리는 그 순종의 충성된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 압니다. 네 번째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천사 숭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천사를 가장하는 일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헛되이 과장한다. 너희를 예, 그들이 이를 통해서 정죄하려 들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천사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의 숭배를 유도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숭배해야 된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제일 많이 나와요. 78번이나 나온대요. 제가 세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자기와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 천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고마우니까 뭔가 존경스러우니까 그랬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우리가 경배하지만 천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렬이에요. 동역자예요. 영이긴 하지만 예. 영이고 이렇게 빛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수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동역자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천사들의 호적은 어딜까요? 예? 주로 아, 쉐퍼스도 쉐퍼스 정류장이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한 곳에 쫙 모입니다.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2만만 그러면 2억이죠. 만만 그러면 1억입니다. 천천 그러면 100만입니다. 그만큼 예, 천사들의 집결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상의 보좌입니다.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부수적인 천사들의 역할은 바로 그들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돕는 일까지가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이상 천사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항상 인터메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곱 인을 다 봉인을 떼시기 전에 인터메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주곡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인터메조가 오는데 그 중간에 간주곡이 막간이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요한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천사를 보았다. 하늘에서 명을 받고 내려오는 뭔가 전할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천사가 그런데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방해가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항력과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어제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는 마귀와 결혼을 했는데 그 마귀는 내려올 때 이렇게 사뿐히 오는 게 아니라 쿵 하고 떨어졌어요. 땅에 쿵 하고 떨어졌는데 이 천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을 비춰주시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뭐를 입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뭐가 있고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어떻고요? 해 같고 발은 뭐 같아요? 불기둥 같습니다.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습니다. 큰 두루마리는 뗐었는데 작은 두루마리 뭔가 핵심적인 하나님의 아젠다가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왜 바다와 땅을 밟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와 피조물들 앞에 예, 성경에는 물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존재를 물건이라고 했나 봤더니 아 저는 물건이요. 예. 그래서 물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선서를 하는 모습으로 예 그렇게 다가 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모습이 얼마나 포스가 있는지 강력한 전사와 같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데 사자 후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 배음이 칠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일곱 천둥이 우는 것 같은 소리가 그의 목소리에서 나옵니다. 와 멋지다. 요한이 턱이 떨어져가지고 와 두렵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하고 이렇게 보는데 주여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두루마리를 들려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예, 이거 받아. 예, 착하고 힘센 천사 같으니라고. 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거 주는데 그렇게 폼을 잡은 거야. 예. 그런데 천사의 역할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렬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힘센 천사는 그래서 너무나 천사적입니다. 그 천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바다와 땅에 두 발을 딛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불기둥 같은 발이 좀 탐납니다. 해 같은 얼굴은 괜찮아. 그런데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합니까? 무슨 맹세일까요? 그 맹세의 핵심은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우리 교회는 지연이 많죠. 지연 A, B, C, D까지 있었는데 지금 A, B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그 말은 복음 안에 구원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백신이 되셨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이 이루실 마지막 프로젝트 그 피날레 완성까지 인제는 지체하지 않을 거다. 이제는 지연이 없다. 주님의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지연된다. 글쎄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주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겠어. 내가 받은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척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때로는 가라앉았다고 하고 때로는 목적을 잃은 사람처럼 그리고 길이 막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정밀에 가장 극도의 섬세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는 이미 방향과 목적이 DNA처럼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한번 땅에 던져내가지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과 등지고 사랑에 낙심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님은 리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했죠. 누군가를 돌보아 보면 모든 일에 관심이 간다고요. 그가 알까 모를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리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장학금을 줬는데 그 사람이 공부 못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쉼없이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봄에는 봄의 은혜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더디다고 말합니까? 아이고, 이제는 좀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40대는 그냥 조용히 지낼래요.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이제 50대, 60대는 그냥 뒷전에서 사람도 많은데 잊혀진 듯이 살아가겠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부모가 젖먹이를 잊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대를 지나고 30대에 다가가면서는 이런 잘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부르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래갖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 속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한스럽고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들으신 주님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신음할 때 이를 마음에 안고 있는 옆에서 돌보는 엄마는 1초에 한 번씩 끙끙해도 그때마다 응답합니다. 아, 그러면 왜? 아파? 열이 있어? 힘들어? 목이 아프니? 물을 줄까? 어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지각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수많은 여행들, 수많은 그 죄의 유혹들, 수많은 함정들, 그 수많은 위태로운 골짜기들, 수 없는 질병과 수술들, 우리가 겪었던 재활과 치료의 시간들,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신음과 탄식에 그때마다 응답하고 귀 기울인 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이 되고, 우리 안에서 줄기가 되고,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말씀의 신비가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입니까? 순종의 시간, 인내의 시간, 사랑의 시간, 충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참지 못하고, 그 순종을 참지 못하고, 그 인내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랑을 참지 못하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망각이 아니고, 버려짐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거예요. 주님은 이제 그때가 충만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됨은 없다. 더 이상 지연은 없다. 사랑하는 알곡 성도예요. 피날레가 가깝습니다. 천사가 단언합니다.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12시 돼서 집에 가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직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다가 사람 잡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가 뭔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의사가 집에 가다가 아니야 먼저 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진을 돈들 그가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물론 누가 억지로 시키지는 않죠.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그 천사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 말씀을 먹으라 입니다. 천사의 사명은 전달이죠. 적혈구처럼 산소를 전달하듯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천국 쿠팡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은 천사의 사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너무나 신실해서 하나님의 아젠다는 이제 절대로 1분 1초도 지연되지 않는다고 맹세하면서 천둥처럼 선포하고 있고 요한이 이것을 받는데 받아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아예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이 말씀을 먹어라. 먹어.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소화한다는 뜻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머리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을 머리로 먹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복잡해지고 횡설수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 속에 담기면 되게 이해하고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하나 못 이겨냅니다. 경험하셨죠?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고통 중에 아멘,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다섯 글자가 안 나옵니다. 생각하는 신앙은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오장육부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요. 이것은 그냥 배설되는 음식이 아니라 DNA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침하고 가래뱉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DNA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까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가 작용을 하면 내 몸은 내 삶은 거기에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달고 감미롭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먹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먹는 약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이 달다 그러면 내가 좀 아이구나. 그건 아니고 예. 예. 말씀은 답니다. 말씀은 달아요. 그래야 먹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 받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 아,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천만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은 들어오면 자기가 알아서 예, 디코딩을 하고 그 안에서 세팅하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인스톨해서 자기가 알아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 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속에서 쓰다는 말입니다. 속에서 쓰다는 말은 내 안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천사를 만났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눈을 감고 생각해보니 어느 날 하나님의 천국 비밀이 그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전해진 것은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추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길에서 내가 돌이켜 복음의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은 내가 궁예지책이고 다른 선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확성기로 소리쳐 부르시고 나를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소상하게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말 않는 날에 버려진 듯 살던 그 자리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그를 만났습니다. 그 힘센 천사를 말입니다. 그가 전해준 말씀은 내가 삼켜서 나의 내면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MBTI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뀌고 고향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고 마지막 서야 될 자리가 바뀝니다. 이렇게 제 혈액형은 복음 플러스형이 됩니다. 이 내면화된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 되고 나의 길에 빛이 되어서 또 다시 만리를 달릴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천사가 독촉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다.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하라. 이제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전해드려라 천사야. 나의 동역자야. 때로 형체도 모습도 없었지만 왔다 갔는지도 잘 몰랐지만 그러나 나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함께했고 함께할 나의 힘센 천사야. 고마운 나의 동행이여. 그렇게 할게. 그렇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혼자 설 수 없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게 된 것, 주님이 나를 돌보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마다 내게 메신저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완악하고 귀가 곧고 목이 곧고 귀가 다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외길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예배자 되겠습니다. 예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리 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겠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천사처럼 하나님 나도 그와 같은 복음에 적혈구 돼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